안녕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윤천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밟힐 만큼 밟혔고 빼앗길 만큼 빼앗겼습니다. 누군가 툭 찌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러한 긴장감을 성경은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밀란. 마태복음 26장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893년 조선의 역사를 보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60여 차례 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894년에는 밀란이 없는 고을이 없다 할 정도로 조선의 온 도시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탈입니다. 빼앗기고 빼앗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돌아오는 것은 메타작입니다. 그때의 기록이 담긴 사발통문이 있습니다. 사발통문은 동그란 사발 국그릇을 두고 그 주변으로 이름을 적어 밀란에 동참할 것을 서명하는 의식입니다. 한 사발통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일 난이 일어나기를 노래하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 말하되 난내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난내 났네! 난리가 났어! 썩어빠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난리라도 나기를 바랬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1893년의 조선과 같았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백성들은 난리라도 나기를 바랬습니다. 밀란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싸우자! 언제까지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저 여우 헤롯의 농간에 수탈을 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켜볼 것인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싸우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들끓는 마음 선동하시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고 그 침묵의 십자가 지시더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됩니다. 불편이 불만이 되고 화가 끓어오릅니다. 모두가 예민하죠. 이런 이때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것은 선동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침묵,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분노를 전가하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민한 이때에 예수님을 닮은 그 침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따뜻함이 얼어붙은 코로나의 냉기를 물리쳐줄 것입니다. CTS 가족들과 예수님을 닮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침묵할 수 있겠느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